지금 교기와 교우회기를 앞세우고 이사장님, 총장님, 교우회 수석 부회장님 그리고 교무위원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기와 교우회기를 앞세우고 이사장님, 총장님, 교우회 수석 부회장님 그리고 교무위원께서 식장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하실 때까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개교 113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개교 113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 행사의 사회를 맡은 미디어학부 1호 학번 전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1절만 재창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보시는 전수경 재학생이신 거죠? 얘기를 들으니까 문득 또 몇 년 전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서 저희 집 아이가 만약에 고대를 들어왔으면 아마 전수경 학생의 후배가 미디어 학부 후배가 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교우 선배님들 또 교직원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희 아이가 고대를 너무 오고 싶었는데 성적이 좀 안 돼서 고대를 세 개를 썼는데 다 떨어지고 고대보다 조금 못한 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서 그 고대가 그 신촌에 있는 학교보다는 훨씬 낫다는 게 그 저희 아이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염지호 총장님, 또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 교우회 수석부회장님, 그리고 교우 학생 여러분, 생동하는 봄 기운이 가득한 오늘 우리 고려대학교는 개교 113주년과 교우회 창립 111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국내외 각 분야에서 고려대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모든 가족, 고대 가족들과 함께 오늘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인재 양성을 통해 나라를 살리자는 교육구국의 뜻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1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공선사후와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성취에 안주할 게 아니라 더 큰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역사의 고비마다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길을 개척하고 이끌어온 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일 것입니다. 우리 고대인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생각으로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편타당한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사고하고 거짓이 발붙이고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고려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아갈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노력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고대의 미래에 대해 총장님을 중심으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학본부는 학교 구성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구성원들은 학교의 혁신에 적극 함께해야 합니다. 교수님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준 높은 연구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수한 인재 양성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님들은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은 크고 높은 꿈을 품고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도 학교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대 가족 여러분, 개교 113주년과 111주년 고대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장기 근속자를 비롯한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교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염재호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님과 김인 교우회 수석부회장님, 그리고 먼 곳에서 일본에서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와세다 교우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고려대학교 개교 113주년과 모교 교우회 111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고대 가족 여러분, 아울러 고대를 향한 헌신과 열정으로 학교의 명예를 드높여 주신 수상자분들과 이 모두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주신 내외기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려대학교 개교 113주년을 맞이하여 교육구국이라는 고려대학교의 건학정신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공손 사후의 신념과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을 따라 민족과 대학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스승님과 선배님들을 기리며 나아가 21세기 문명사적 대전환기에서 고려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그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고대인이라는 자부심으로 하나가 되어 철쭉으로 붉게 물든 5월의 캠퍼스처럼 뜨거운 크림슨의 열정과 우뚝 솟은 석탑의 기상으로 개교 113주년의 문을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인 1905년은 서양의 과학기술과 군사력이 동양을 압도하는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지식사회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성전문학교를 세운 우리의 성각자들은 근대 교육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믿으며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에 접어드는 지금도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지식이 성공의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지식은 인간보다 컴퓨터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사람은 기계가 할 수 없는 협동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공유할 수 있으며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커넥티비티는 21세기의 새로운 성공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한 고려대학교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고려대학교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대학의 가치를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대학이 미래를 열고 미래를 이끌고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사교육과 점수 경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학생 대신에 개척하고 도전하는 학생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고대 인재상으로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입학처 대신 인재 발굴처를 신설하여 심층 면접으로 잠재력 있는 원석을 발굴하는 입학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또 성적 장학금 대신에 프로그램 장학금, 생활비 장학금으로 고대의 교육 철학에 맞도록 장학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강의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에서 ICT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집중 토론을 하는 플립드 클래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부터 자유, 정의, 진리라는 공통 교양 과목을 두 학기 동안 필수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제 고대생이라면 누구나 우리 교훈에 있는 자유, 정의,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해야 하는 지적 논의를 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problem solving과 design thinking을 통해서 지식을 내재화하려는 교육 방식입니다. 집중 연구실과 토론실로 이루어진 SK미래관은 앞으로 그러한 미래 교육의 전초 기지로 활용될 것입니다. 개척 마을인 파이빌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끝없는 상상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치고 있으며 CCL에서는 지식을 소비하는 기존 도서관을 탈피하여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을 새롭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학을 단순히 지식의 전수 공간이 아니라 유연한 지식의 놀이터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처럼 고려대학교는 미래 교육의 플랫폼을 통해 미래의 글로벌 인재들이 모이고 소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지식의 용광로가 더욱 불타오를 것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이제 글로벌 대학의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네트워크가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2016년 동아시아와 북유럽 대학협의체인 ENUC를 설립했고 올해 베니스 인터내셔널 대학의 한국에서 유일하게 멤버 대학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만 115개국에서 온
18,407명의 외국인이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며 우리 학생들은 1,124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중국, 일본, 남미에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그 나라의 학문, 언어 그리고 문화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파이빌에 모여서 아이디어 씽킹을 자유롭게 하고 엑스가라지 메이커스페이스에서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법인과 교우회는 물론 학교 구성원 모두가 뜨거운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응원에 힘입어 고려대학교는 세계적인 대학 평가인 QS에서 재작년 98위와 작년 92위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00대 대학에 진입하였으며 3년 연속 국내 종합사립대 1위라는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10여 년간 과학고대를 향한 비전과 열정으로 역사상 최초로 공학기술 분야가 세계 50위 안에 드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의료원 또한 769억 원 규모의 국가 전략 프로젝트 정밀 의료 사업단이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연구 논문, R&D,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임상시험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미래의 핵심 동력이라고 불리우는 바이오메디칼 분야에서 독보적인 선두에 나설 체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대학의 미래를 바꿀 혁신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KU The Future의 기치 아래 지난 3년간 우리는 21세기에 맞는 입시, 교육, 연구, 행정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대학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연구와 산학협력이 등록금을 대신하여 고대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의 증가는 글로벌 대학의 새로운 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K미래관, 최첨단 융복합의학센터, 파이빌, CCL, 수당삼양 패컬티하우스, 한국어 교육관 등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대의 미래를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정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이라는 소액 기부 운동을 통해서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해외 연수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새롭게 도약하는 고대를 위해 많은 정성과 뜨거운 사랑이 모여서 지난해에는 1,100억 원의 기부금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대의 미래를 위한 벅찬 기대와 뜨거운 사랑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 사회와 고대 가족들을 위한 무한한 책임과 사명을 어깨에 걸고 힘차게 정진해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113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에 보여주신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대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학교에 오신 분들은 예전에 비해 달라진 캠퍼스에 놀라셨을 것입니다. 애기는 캠퍼스의 상징이었던 제2공학관이 사라졌고 민주광장의 홍보관이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숨쉬었던 고대인들의 추억과 예지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제 중앙광장에 우뚝 솟을 SK미래관과 의료원의 랜드마크가 될 최첨단 융복합의학센터, 세종 캠퍼스의 새 정문과 문화스포츠관, 산학협력관, 그리고 서울 캠퍼스에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수당삼양 패컬티하우스, 한국어센터 등은 미래의 고대인들이 만나고 소통하고 생각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은 깊어가고 캠퍼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려대학교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고려대학교 개교 113주년과 우리 교우회 111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3만 국내외 교우와 함께 모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우회에서 교우회장님을 대신해서 김인 교우회 수석 부회장님이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우회장께서 보내주신 축사를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이사장님, 염재호 총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과 고대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모교 고려대학교의 개교 113주년을 자축하고 33만 고대인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고대인의 날 행사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려대학교는 1905년 망국의 위기 상황에서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자라는 건학 이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용익 선생께서 세우고 손병희, 김성수 선생 등 민족의 성각자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가꾼 고려대학교는 일제 암흑기와 전쟁의 혼란기 속에서도 굳건히 성장하며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개척해 왔습니다. 식민지였던 나라,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아야만 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서서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루어 모든 면에서 선진 국가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의 힘이었고 바로 고려대학교가 길러낸 인재들이 그 중심축 역할을 담당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고대인 특유의 개방적 친화력과 확고한 실천력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 인재로서 충실히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 고대인들이 수많은 역사의 변혁기마다 능동적,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며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고대인 여러분, 올해 교우회는 창립 1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07년 보성전문학교 첫 졸업생들은 모교 교수님들과 함께 교회를 결성했으며 우리 교회는 그 역사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교와 혼연일체가 되어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창립 111주년을 맞이해 교회는 창립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며 모교가 세계 명문대학교로 발전하는 데에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교회의 빛나는 역사와 역동적인 활동을 한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교회관 1층에 역사자료 전시 공간인 역사라운지 1907을 이번 5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오늘 모교 개교 113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가 33만 전 고대 가족이 힘과 지혜를 모아 힘차게 전진하고 더 크게 도약하는 대장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고대인 최고의 명예인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수상하는 최상령 서명수 교우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는 문규영 교우님, 사회봉사상, 고대가족상, 공로상, 교후의 모범 지부 및 지회상을 받으시는 교우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교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주신 공로로 크림슨 어워드를 수상하시는 교우님들을 비롯해 각종 영예로운 상을 받으시는 모든 수상자분들께도 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끝으로 국내외 곳곳에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교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일본 와세다 대학 교구의 후쿠다 아키히데 대표 간사님과 와세다 대학 관계자 여러분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표합니다. 교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우리 모교 고려대학교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3일 고려대학교 교회장 이학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장기근속 교직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올해 30년 장기근속자는 26분, 20년 장기근속자는 47분, 10년 장기근속자는 131분입니다. 30년 장기근속자를 대표하여 성현신 교수님, 정은주 팀장님, 20년 장기근속자를 대표하여 신관호 교수님, 이석현 과장님, 10년 장기근속자를 대표하여 박종성 교수님, 박순홍 주임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장은 법인 이사장님께서 수여하시고 총장님께서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과 총장님께서는 수상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순서대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께서도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가족, 동료분들의 꽃다발은 식이 모두 끝난 뒤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창장, 성영신 선생. 귀하는 1988년 3월 1일부터 장기근속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8년 5월 3일 학교 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진 촬영은 모든 분들의 시상이 끝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정은주 선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신관호 선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이석현 선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상자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박종선 선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박순홍 선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모여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단상 아래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총장님께는 계속해서 시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 연구업적이 우수한 교원, 그리고 기술 이전 실적이 우수한 교원에 대한 총장님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2017학년도 2학기 석탑 강의상 수상자 142분을 대표하여 문과대학 윤조원 교수님, 지난 3년간 연구업적이 우수하여 석탑 연구상 수상자로 선정된 48분을 대표하여 문과대학 심경호 교수님, 2017년 기술 이전 유공자 부문 수상자 3분을 대표하여 생명과학대학 유승권 교수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윤조원 교수님부터 수상하겠습니다. 석탑 강의상 문과대학 윤조원. 위부는 2017학년도 2학기에 탁월한 강의로 교육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3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경호 교수님입니다. 석탑 연구상 문과대학 심경호. 위부는 2017년도에 탁월한 업적으로 본교의 연구 분야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3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승권 교수님입니다. 석탑 기술상 생명과학대학 유승권. 위부는 2017년에 탁월한 기술 이전 실적을 거두어 본교 산학협력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3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수상자들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총장님께는 시상을 이어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대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고려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 24분의 공로상 수상자를 대표하여 이효재 선생님께서 수상하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수상 이어가겠습니다. 공로상 국제교육팀 이효재. 이분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함으로 본 대학교 포상 규정에 따라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5월 3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상 이어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정성으로 기여하신 분께 크림슨 어워드라는 이름으로 발전 공로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대 발전에 지속적으로 공헌하신 분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님,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님, 고 이동우 교훈님, 송무현 송영그룹 회장님 총 네 분이십니다.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님께서는 해외 출장 일정으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주신 네 분을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문규영 회장님께서는 모교를 위해 꾸준히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기부해 주셨으며 특별히 2017년에는 교육 및 연구활동기금을 쾌척하시며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고 이동우 교우님께서는 생전에 5달란트 장학기금을 설립하셔서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고 돌아가신 뒤에도 가족분들께서 그 아름다운 뜻을 이어주셨습니다. 오늘 수상은 사모님이신 이춘자 여사님께서 대신 해주시겠습니다.
송부영 회장님께서는 신공학관 건립기금 등 공과대학의 발전에 기여해 주셨고 특별히 창의적인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세계적인 기술 개발을 이끌어내는 등 연구력 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문규영 회장님부터 수상하시겠습니다. 크림슨 어워드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도전해오신 아주그룹의 개척자 정신을 기억합니다. 창업주 문태식 명예회장님으로부터 계승되어 온 나눔의 정신을 모교사랑으로 승화시켜주신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긍정과 기쁨의 아주정신이 고대정신이 되어 행복의 선순환,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고려대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동우 교우님이십니다. 크림슨 어워드 고 이동우 교우. 이영만리 타국에서 주경야도 고군분투하며 굴지의 철강기업을 일구셨을 때 이동우 교우님께서 가장 먼저 떠올리셨던 것은 본인처럼 힘겹게 공부하고 있을 모교의 후배들이었습니다. 5달란트 장학금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그 숭고한 뜻과 정신은 고려대학교의 따뜻한 유산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동우 교우님의 고대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무현 회장님이십니다. 크림슨 어워드 송무현 송현그룹 회장. 끊임없이 도전하고 몰입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후배들에게 격려해 주시던 회장님을 기억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서 개척하는 고대인으로서 꿈을 성취해 가신 그 모습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나눔을 통해 몸소 보여주신 회장님의 모교사랑에 힘입어 고려대학교는 인류와 국가에 기여하는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5월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분이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시상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KU 프라이드 클럽 어워드를 시상하겠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은 금액에 상관없이 고대인들의 마음을 모으는 고대사랑 정기 기부 클럽입니다. KU 프라이드 클럽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신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서 그 공로를 표창하고자 2017년도부터 KU 프라이드 클럽 어워드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단체 두 곳과 개인 두 명으로 여성법조인교우회와 고려대 직원 부장협의회, 남명화 전임 여자교우회장, 이정철 시설관리팀 부장입니다. KU 프라이드 클럽은 2018년 5월 현재 교직원, 재학생, 학부모, 교우 및 일반 시민 등 4,200여 명이 가입, 14,000구좌 약 42억 원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으로 모인 기금은 KU 프라이드 클럽 장학금으로 매 학기 500명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KU 프라이드 클럽 글로벌 희망 장학금으로 지금까지 117명의 학생에게 해외 교환 학생을 파견하고 그 외 창의 인재 양성 등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소중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여성법조인 교우회부터 수상하시겠습니다.
여성법조인교우회를 대표하여 여성법조인교우회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과 이은경 변호사, 강영혜 변호사가 수상자로 참석하였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 어워드, 고려대 여성법조인교우회. 귀 단체는 2015년 3월부터 여성법조인교우회 장학금 소액 정기 모금 운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모든 고대 구성원들에게 모교사랑의 모범이 되었고, 고대인의 마음을 모으는 운동 KU 프라이드 클럽의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서가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신 귀 단체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상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고려대 직원 부장협의회에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부장협의회장 김기홍 공과대학 행정실 부장이 수상자로 참석하셨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 어워드, 고려대 직원 부장협의회. 귀 단체는 고대인의 마음을 모으는 운동 KU 프라이드 클럽에 회원 전원이 앞장서서 가입하여 KU 프라이드 클럽의 기틀을 성공적으로 다지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며 고대 가족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귀 단체의 성원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임 여자 교회장이신 남명화 교우님 수상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 외부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셔서 최윤희 현 교우회장께서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 어워드, 남명화 교우, 전임 여자 교우회장, 의학 7위 학번. 귀하께서는 고려대 여자교우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2017년 여자교우회 50주년 기념사업을 이끌며 여자교우들의 모교사랑을 한데 모아 KU 프라이드 클럽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귀하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개척하는 지성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고대 사랑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철 시설관리팀 부장이 수상하시겠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 어워드, 이정철 시설관리팀 부장. 귀하께서는 2015년 고대인의 마음을 모으는 운동 KU 프라이드 클럽 출범 이래 교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KU 프라이드 클럽의 저변을 넓혀 남다른 귀감이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귀하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개척하는 지성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고대 사랑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수상자들께서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상자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총장님께서도 단상 아래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교우회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모교 방문 행사를 위해 헌신하셨던 교우들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가 많은 관계로 식순에 첨부된 수상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학번 입학 40주년 기념 모교 방문 축제 준비에 수고하신 금춘섭 준비위원장, 김진재 동기회장, 이상수 수석 부회장님, 87학번 입학 30주년 기념 모교 방문 축제에 모교 방문 축제 준비에 수고하신 백혜련 공동준비위원장, 이양수 공동준비위원장, 차경렬 공동집행위원장, 태원우 공동집행위원장, 권세호 공동집행위원장님, 97학번 입학 20주년 기념 모교 방문 축제 준비에 수고하신 정우림 공동준비위원장, 김영일 공동준비위원장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금일 이학수 교우회장님께서 피치 못할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셔서 교우회 측 시상은 교우회장님을 대신하여 수상자께 김인 수석부회장님께서 상패를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꽃다발 전달은 고영술 재무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석부회장님, 재무부회장님 그리고 수상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춘섭 교우님 수상하시겠습니다. 공로상 금춘섭 교우님. 귀 교우님께서는 2017년에 개최된 77학번 입학 40주년 기념 모교 방문 축제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으로서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항상 모교와 교우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교우님의 노고를 기리고 앞날의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는 33만 고대교우의 정성을 담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8년 5월 3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이학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진재 동기회장님이십니다. 공로상 77학번 김진재 동기회장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상수 수석부회장님이십니다. 공로상 77학번 이상수 수석부회장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로상 87학번 백혜련 공동준비위원장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로상 87학번 차경렬 공동집행위원장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로상 87학번 태원우 공동집행위원장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로상 87학번 권세호 공동집행위원장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로상 97학번 정우림 공동준비위원장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로상 97학번 김영일 공동준비위원장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가운데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직계 가족 중 5인 이상 또는 직계 3대의 고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고대 가족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는 정향택 3대 고대 가족상, 민경욱 5인 이상 고대 가족상, 김진익 3대 고대 가족상, 남정호 5인 이상 고대 가족상 등 네 가족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자 가족분께서는 단상으로 함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가족상은 고대를 상징하는 용맹스러운 호랑이 모양으로 만든 기념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께서도 함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향택 교우님 가족에게 시상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와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대 가족상, 영예로운 3대 고대 가족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정향택, 정태성, 정문용. 2018년 5월 3일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이학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가족분들과 함께 수상하신 분들께서 가족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상이 끝난 뒤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경호 교우님 가족에게 시상하겠습니다. 고대 가족상, 영예로운 5인 이상 고대 가족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민경욱, 정찬형, 주혜린, 정승후, 이하윤. 2018년 5월 3일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이학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진욱 교우님 가족에게 수상하겠습니다. 고대 가족상, 영예로운 3대 고대 가족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김진익, 김조규, 김도연. 2018년 5월 3일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이학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남정우 교우님 가족에게 시상하겠습니다. 고대 가족상, 영예로운 5인 이상 고대 가족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남정호, 박정혜, 남준성, 신기령, 남근희. 2018년 5월 3일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이학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무대 가운데로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석부회장님과 재무부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시상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작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교우회 활동으로 타 지부에 귀감이 된 교우회 모범지부에 대한 교우회 수석부회장님의 표창이 있겠습니다. 올해 모범지부로는 중랑교우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우회, 프랑스 파리교우회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중랑교우회 남병렬 회장님, 프랑스 파리교우회 고문이신 최문석 교우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패, 중랑교우회, 귀교우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교우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통하여 중랑교우회를 활성화하였고 교우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2018년 고려대학교 교우회 모범집으로 선정하며 33만 전 고대교우의 정성을 담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8년 5월 3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이학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패, 프랑스 파리 교우회.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상부터는 염재호 총장님께서 메달 시상에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잠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봉사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사회봉사상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사회에 크게 기여한 분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올해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시는 분은 김창덕 교우님, 손환기 교우님 두 분이십니다. 먼저 김창덕 교우님이십니다. 사회봉사상 김창덕 교우님. 귀 교우님께서는 1977년 목요의학과를 졸업한 뒤 40여 년간 고려대 의대 교수로서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발전과 의료 선진화에 기여하였으며 헌신적인 사회봉사로 후학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복지를 위해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신 선친의 뜻에 따라 복지재단을 설립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장학금 지원 활동을 시행해왔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이주노동자 무료진료기관인 라파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꾸준히 시행하여 포스코 청함상, 호암사회봉사상 등을 수상하며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셨습니다. 이에 교우님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역사에 깊이 새기고자 33만 고대교우들의 뜻을 모아 2018년 사회봉사상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3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이학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손환기 교우님이십니다. 사회봉사상 손환기 교우님. 귀 교우님께서는 1989년 목요 경영전문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하신 뒤 목요와 고려대 교우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교우회 각종 산하단체 및 동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불우이웃과 소외계층, 소년소녀 가장 등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1992년부터 노숙인 무료급식 및 숙소 제공, 재활 및 자활 지원 활동, 국내외 재해 지역 긴급 구호 활동 등 소외된 이웃과 사회 취약계층 및 재해 재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독실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26년 동안 중림동 무료급식소에서 하루 평균 40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에 교우님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역사에 깊이 새기고자 33만 고대 교우들의 뜻을 모아 2018년 사회봉사상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3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이학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특별 공로상은 고대 교우의 발전과 모교를 위해 크게 공헌하신 분께 시상하는 특별한 상입니다. 올해 특별 공로상은 문규영 교우이십니다.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특별 공로상 문규영 교우님. 귀 교우님께서는 1977년 모교 농학과를 졸업하신 후 40여 년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는 기업인으로서 베트남 캄보디아 해외봉사, 아주 행복한 공부방, 꿈꾸는 작은 도서관, 긴급 구호활동 및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기업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오셨습니다. 또한 70학번 입학 40주년 기념 모교방문축제 준비위원장, 고대 경제인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남다른 고대 사랑의 정신으로 모교의 발전과 후배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등으로 그동안 30억 원이 넘는 발전기금 등을 기부하셨습니다. 특히 고대 경제인회 회장 재임 당시 참여하고 봉사하자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경제인회 사회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정례화해서 다른 교우단체의 봉사활동의 모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우님의 훌륭한 업적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역사에 깊이 새기고자 33만 고대 교우들의 뜻을 모아 2018년 특별 공로상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3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이학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은 국가, 사회 및 모교에 공헌한 업적이 뚜렷한 분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수상하시는 분은 최상영 교우님, 서명숙 교우님 두 분이십니다. 수상자 두 분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최상영 교우님이십니다.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최상영 교우님. 귀 교우님께서는 1973년 모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 영스틸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철강 제품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며 45년간 한일 무역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고 제일본 대한체육회 회장 등의 활동을 통해 일본 속 민간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계십니다. 사회활동에도 관심을 보여 2004년 제1동포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200여만 명의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해외동포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일본 교우회장으로 재임하며 거액의 장학금 및 발전기금을 기탁하였고 모교와 자매결연한 와세다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한일 간 상호 이해 증진에 큰 몫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에 교우님의 훌륭한 업적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역사에 깊이 새기고자 33만 고대 교우들의 뜻을 모아 2018년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3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이학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명수 교우님이십니다.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 서명수 교우님. 귀 교우님께서는 1980년 모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26년간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참 언론인의 길에 헌신하시어 여성 최초로 시사 종합잡지 시사저널 정치부장과 편집장,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등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서명숙 교우님은 제주 올레 이사장으로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 올레길 26개 코스를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올레 신드롬과 걷기 열풍을 일으키며 새로운 여행 패러다임을 만들었고 올레 브랜드는 일본과 몽골로 수출되어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셨습니다. 친환경 생태 보존의 올레길 조성과 함께 지역 기반 사회적 경제의 모델을 창출하는 등 여성의 리더십으로 사회 변화와 혁신에 기여해온 귀 교우님의 열정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모교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우님의 훌륭한 업적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역사에 깊이 새기고자 33만 고대 교우들의 뜻을 모아 2018년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3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이학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상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상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과는 나눠드린 식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개교 113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